着的。我妈好像给我咖喱。Thank you.
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영혼을 가지고 그리고 혹시 어르신들 외국 여행 가셔가지고 혼란 조각 있으면 남자다라고 거의 못 세워보십니다. 그래서 구약을 딱 통과하고 어디로 가야 돼? 사자. 아를 저기 이제 제일 표현을 높게 해가지고 그 황금사자상이 제일 높은 상입니다. 하여튼 거기에 가면 성 마르코 대성당도 있고 베네치아의 수호 성인이 성 마르코입니다. 훼손되고 또는 부식되고 그랬어요. 그래서 이제 그걸 복원을 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그 당시에 이 소식을 일본 NHK 방송에 들었어요. 그리고 가서 제안을 합니다. 자, 이거 복원하려면 비용 많이 들 텐데 그리고 이번에 보았듯이 이런 사건들이 또 없어지라는 법이 없다. 이 중요한 유물들을 앞으로 대대손손 후손들한테 끝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차제 레플리카를 두 개를 만들자, 복사본을. 그렇게 해서 두 개가 제작이 된 겁니다. 당시에 NHK가 한 500억 원의 거금을 그, 대가지고 제작이 된 건데, 두 번째 문은요, 지금 원래 그 원본이 붙어 있던 자리에 붙어 있고, 세 번째가 지금 이렇게 전 세계에 전시를 위해서 돌아다니고 있습니다. 여기 오기 전에 인도 무바이에